신상 출시 편수랑 이제 출시를 위한 본격적인 대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메뉴 평가단 만나봅니다. 나와주세요. 편수랑 평가 단장 이연복 단장님, H밀키트의 임수우님, G편의점의 박지정님 어서 오세요. 오늘의 스페셜 MC 르세라핌의 채원 씨, 홍지훈 씨 함께합니다. 예. 전문가 평가단 75%, 그리고 스페셜 평가단 25%의 비중으로 점수가 합산이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순간 첫 번째 메뉴가 도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묵은지 닭 볶음탕입니다. 쪽에서 술렁술렁합니다. 예. 네, 닭볶음탕도 묵은지하고 한 거는 아이디어가 좋은데. 그 묵은지가 들어간 닭볶음탕이 떴습니다. 닭도리탕에 선생님 입맛에 맞게 좀 건강한 자극적인 맛이 나는 밥이 자꾸 땡기는 맛이에요. 그런 자극 너무 좋아. 맛있어질 수밖에 없는 묵은지. 대단하다. 참 묵은지는 치트키 같아요. 어디 들어가도. 유선 씨의 닭볶음탕의 비밀은 묵은지였네요. 홍지훈 양이 지금 뭐 국물까지 넣어서. 어우, 지훈 씨 잘 먹는다, 맛있게. 자, 자, 채원 씨도 아주 맛있게. 맛있나 봐. 너무 맛있다. 맛있게 먹으니까 예쁘다. 묵은지랑 너무 잘 어울려. 나는 여기 묵은 김치 더 들어가도 좋겠어. 네. 와, 묵은 김치 씹히는 게 진짜 맛있네. 지금 채원 씨도 조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컴백을 준비 중인데도 이 정도로 드실 정도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딱 적당한 매콤함. 너무 맵지도 않고 딱 맛있는 매콤함이 나고 그리고 묵은지랑 닭볶음탕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끝나면 연습 끝나면 딱 시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먹게 해주고 싶네요, 진짜. 네. 사실 엄마가 이제 평소에 닭볶음탕 해주실 때 조미료 굉장히 많이 넣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건강하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더 맛있어요, 이게. 엄마, 네. 엄마 거보다 더 맛있다. 네. 지윤아. 아니, 그래서 저는. 지윤아. 저는 조미료를 이긴 맛이다. 예, 예. 예. 제가 서울 3대 닭볶음탕집을 항상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녀요. 오늘로써 한 개가 더 추가돼서 4대 닭볶음탕이 되지 않을까. 극찬입니다. 두 번째 메뉴는 분식 3종 세트입니다. 네, 건강하고 맛있게 다이어트하면서 먹을 수 있는 분식 3종 세트입니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분식. 네. 칼로리를 확 낮췄어요. 아, 다이어트 쪽으로. 오트밀 떡. 그럼 살이 안 찌겠지? 오트밀 떡볶이도 당과 칼로리를 확 낮췄고 쫀득함의 식감은 또 살렸어요. 또 다이어트 김말이 두부면을 채웠구나. 또 라이스페이퍼에 김에 넣어서 튀겼죠. 그냥 오일도 아니고 식용유 대신 코코넛 오일로. 아, 이거 먹고 싶어, 김말이. 자, 고급스럽게 다이어트 음식으로 재탄생한 분식 3종 세트. 오트밀, 이게 오트밀인 건가? 근데 이게 되게 궁금하네. 고추장이 안 들어갔는데. 고추장이 안 들어갔다고요? 근데 스리파차 소스가 고추장 맛이 난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떡볶이 맛이에요. 궁금한 맛이다. 아, 요거 김말이 들어갑니다. 자, 김말이. 저 진실의 비단. 저 김말이 정말 맛있어요. 김말이가 진짜 맛있는데. 김말이가 진짜. 바삭해요? 바삭해요. 바삭하구나. 그래. 라이스페이퍼로 잘 돌렸네. 전 개인적으로 그냥 김말이, 당면 김말이보다 이게 훨씬 맛있는데. 맞아, 진짜. 그냥 김말이보다 이게 훨씬 맛있다라는 평가. 근데 심지어 다이어트식. 다이어트식 맞네. 준영 씨.
평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스리라차 소스가 더 이상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어색하지 않은 소스의 맛입니다. 이게 그게 잘 스며들어가지고 떡볶이까지 연출이 된 것 같고요. 24년도에는 이게 오트밀이 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오트밀 떡볶이까지 나온다 그러면 아마 헬스 플레저들,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는 칼로리를 생각하는 우리 여성들에게는 큰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아까 오트밀을 갈아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고소함을 느꼈고 밀가루 떡보다 저는 더 고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김말이는요 무조건 드셔야 돼요. 이거는 와, 그 시중의 김말이보다 진짜 몇 배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김말이가 진짜 레전드예요. 아, 김말이 평가가 지금 진짜 진짜 솔직히 말하면 네. 제 인생 중에 베스트 김말이인 것 같아요. 제 인생 김말이. 김말이 삼행시 들어갑니다. 김! 김말이의 진심인 여러분. 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야, 즉석에서. 오늘의 마지막 메뉴는 명란 감자 우동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명란. 아, 명란 매니아예요. 고소한 크림에 짭조름한 명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맛있겠다. 그렇죠. 간을 제대로 잡아주고 또 감칠맛도 좀 올라오고요. 보면 끝. 됐다. 명란 감자 우동. 명품 야식이다, 이거, 진짜. 아, 맛있겠다. 저거, 크리미한 게, 와. 아, 진짜 맛있겠다. 감자랑 명란이랑 아주 감칠맛 날 것 같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카르보나라도 좋아하는데 훨씬 느끼하지가 않아요. 청양고추가 저 맛을 싹 잡아줍니다. 저희 그 스태프들이랑 다 같이 먹었는데. 예. MZ세대부터 MZ를 그놈의 MZ 좀 어느 정도 그 연령이 있는 분까지 다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냄새. 되게 새로운 비주얼인데. 소스만도 한번 드셔보시고 저 빵 같은 거 찍어 먹어도 맛있겠네. 와, 감자 진짜 맛있어요. 그 소스가 꾸덕해가지고 면에 그냥 다 따라 붙어가지고 쭉쭉으로. 어깨 소리가 막 나옵니다. 전혀 느끼하지 않아요. 진짜 신기해. 청양고추가 한 약간. 청양고추가 있네. 청양고추가. 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우와, 너무 맛있어. 우리 이연복 단장님의 평가를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단장님. 예. 네. 네. 일단 감자의 맛하고 생크림 맛 뒤에 고소한 맛도 같이 따라오면서 지금 명란의 맛도 짭조름하고 감칠맛이 딱 또 받쳐주는 게 이런 조합은 우리 편스트롱에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 장점은 저녁에 어쩔 때 이렇게 출출할 때 좀 매콤한 거 먹고 나중에 속이 쓰라리거든요. 근데 이 명란 감자 우동은 저녁에 먹어도 속이 진짜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 편안함까지? 예, 포만감도 정말 있고. 포만감. 예,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까르보나라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까르보나랑은 전혀 다른 맛인 것 같은데요? 더 고소해요. 이건 전혀 느끼하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 이 감자와 명란의 조합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들 많이 사용들 하거든요. 네. 이 명란을 감자 수프에 넣어서 부드럽게 먹게끔 하면서도 이 짭짤한 맛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는 정말 독창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료 구입은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좀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제품 중을 보통 밀키트로 많이들 구현들을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 제품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편의점을 퇴근하면서 들리는 사람들을 편퇴족이라고 합니다. 맵고 짠 걸 좀 찾는 사람들인데 이 명란감자 우동 한 그릇이면 하루의 어떤 피곤함들이 짭짜로함으로 모든 게 다 씻겨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술안주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까 네. 술안주. 네, 약간 맥주 아니면 와인에 부르는 맛인 것 같아가지고. 아. 그리고 약간 크래커 같은 것도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 저도 딱 봤을 때 네. 되게 사실 느끼할 줄 알았는데 이 청양고추 덕분인지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명란이랑 감자랑 너무 잘 어울려요. 오. 그리고 우동면이 통통해서 우동면의 선택이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엄지를 세 번 들었거든요. 최초입니다. 계속 들어요. 르세라핌이 잘 되는 이유가 있다. 르세라핌이 잘 되는 이유가 있다. 자, 좋습니다. 채원 씨가 팬들이 있다 생각하시고 어때? 오늘은 나랑 같이 먹을래? 자, 카메라 돌았습니다. 롤, 자, 레디, 액션! 편스토랑 메뉴, 나랑 같이 먹을래? 컷! 오케이! 스타일 메뉴를 편하게 즐기는 편스토랑 오늘의 우승 과연 누굴까요? 윤유선, 진서연, 장민호, 저런 거 잘해요. 진서연, 윤유선 조심해요. 세 명의 시청자분들은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잠시 후 내일 여러분께서 직접 맛보실 수 있는 그 메뉴가 공개가 됩니다. 묵은지 닭볶음탕에 윤유선 씨의 메뉴가 출시가 되냐 아니면 분식 3종 세트 진서연 씨냐 아니면 명란 감자 우동의 장민호 씨냐. 자, 그 주인공 공개합니다. 아, 이분이.